watching TV doing nothing with you. 안녕하세요. 밥태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죠. 저는 잘 때 추워가지고 벌써 전기장판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 아우터를 활용한 여자친구 만드는 남친 룩 코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가을 아우터를 활용한 코디이다 보니까 안에 입는 이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나미 룩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코디가 있다 그러면 한번 따라 입어보시고 그 후에 이너도 바꿔서 자신만의 코디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처음 활용한 코디는 라이더 자켓이에요. 지금이 한창 라이더의 계절이잖아요. 딱 라이더 입기 좋은 날씨니까 혹시 라이더 자켓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청바지와 흰 티에 라이더를 많이 입는데요. 모나미 룩에 라이더를 걸치게 되면 깔끔하면서도 미니멀한 무드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지금 보고 계시는 더블 라이더랑 또 싱글 라이더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크게 나누는데 이번 가을에는 차이나카라 라이더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차이나카라 라이더가 뭔가 조금 더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하면서도 남성스러움이 많이 풍기는 차이나카라 라이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차이나카라 라이더를 입어도 엄청 깔끔하죠? 저런 느낌이 바로 깔끔하면서도 남성스러운 상넨. 라이더 자켓은 페이크 레더 말고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진짜 좋은 가죽 사서 오래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죽 라이더 자켓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가죽에 비해서 가볍고 부드러워서 저는 그래서 소가죽보다는 양가죽을 더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 코디는 가을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것. 바로 트렌치 코트인데요. 요즘에 대부분의 옷들이 오버핏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위를 둘러봐도 오버핏의 옷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버핏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에 맞는 정핏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트렌치 코트도 보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핏이에요. 지금 다들 트렌치 코트 꺼낼까 말까 눈치 보는 중인데 눈치 보지 마시고 당장 입으세요. 지금 놓치시면 입을 기회 없습니다. 트렌치 코트도 마찬가지로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입어도 멋있는데요. 모나미 룩에 입어도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앞을 잠궈서 로브까지 묶어주면 더 남성스러워요. 목폴라티에 코트 넥 부분 끝까지 올려서 또 잠궈주면요. 엄청 세련되면서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버핏 트렌치 코트인데요. 모나미 룩에 그레이 색상의 코트를 걸쳐주니까 색상이 완전 찰떡궁합이죠. 이런 오버핏의 코트는 꾸안꾸 느낌의 코디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로브를 무심한 듯 맨듯 안 맨듯 묶어주는 게 포인트. 출근길에 저렇게 입고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들면 끝! 네, 다음 코디는 가디건이에요. 가디건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다들 오버하게 많이 입는데요. 역시 저는 정핏, 정핏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핏 가디건 이런 걸 이렇게 입으려면 확실히 어깨가 필요해요. 사실 모든 옷은 핏이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조금 더 이쁘게 입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토트백 하나에다가 전공책을 가방에 넣으면 안 되고요. 손에 저렇게 딱 끼고 걸어 다녀야 돼요. 가방에 책 넣으면 안 됩니다. 손에 무조건 전공책 한두 개 정도는 끼고 다니세요. 대학생이 아니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가디건 앞을 잠궈서 넣어서 입게 되면 깔끔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핏 가디건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산책이나 아니면 집 앞에 카페 이렇게 갈 때 꾸안꾸 느낌 꾸안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입어주시면 좋아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 계열의 오버핏 가디건 하나 딱 걸치시고 집 앞에 카페 친구 잠깐 만나러 갈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레이저 코디예요. 사실 블레이저만큼이나 미니멀하면서 깔끔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템은 없을 것 같아요. 남자라면 필수로 옷장에 하나 둘씩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흔한 모나미 룩에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 하나만 걸쳐줘도 엄청 깔끔하고 이쁘죠. 약간 도시적이면서도 시크하면서도
미니멀한 그런 느낌의 코디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폰 색상은 다른 거 안 되고요. 페이스 그레이 딱 손에 쥐고 가면 끝. 출근길에 오피스 룩으로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말 휴일에 데이트 룩으로도 손색 없는 코디입니다. 블레이저 또한 요즘에는 대부분 오버핏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버핏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제 취향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키가 크고 마르신 분들은 정핏보다는 오버핏을 입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키 크신 분들, 마르신 분들 부러워요. 하지만 이제 오버핏을 입게 될 경우에는 뭔가 좀 남성다움이 조금 줄어들고 귀여운 느낌? 캐주얼한 느낌이 더 살아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블랙 블레이저는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서 너무 흔한 코디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남들하고 똑같은 게 싫다 그러시면 이런 로브를 활용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아우터를 활용한 코디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평소에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남친룩스럽게 입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한번 따라 입어보시고요. 잘 어울린다 하는 것들은 또 이너도 바꿔서 활용해가면서 다들 멋쟁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여자친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코디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I could really use a change of scenery. Yeah. Everybody smoking all the greenery. Yeah. Close the match 'cause they were handed down to me. But I'm still fly, I know. I'm still fly, let's go. It could all be worse, I could be a hater like you. It could all be worse. Pills to make the man, but that poison's gonna kill you. Chest now, say it with your chest now. I'm young, I'm free, can't nobody take.